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역시 성장하는 섹터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초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엘프 뷰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동기간 에스티로드와 비교한다면 아마 가성비의 시대가 여전함을 알 수 있는 흐름입니다. 로레알이 기존에 비슷한 포지션이었던 에스티로드와 주가가 다른 것은 메이블린이라는 로레알 계열사의 미국 화장품 브랜드 저가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성비 시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라든지 한국 화장품 ODM 업체들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비중국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6%인 반면 비중국 쪽이 46% 급성장하면서 전체는 25%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현지라든지 매스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업체가 선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도 저가 채널 선호가 확대되고 있는데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의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틱톡과 같은 부분들은 67%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저가 인디 뷰티 브랜드사와 ODM사들의 실적 눈높이는 또 한 번 올해도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해외 수출 매출도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 내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조금 긴 관점에서 바텀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단기로는 중소형사 중심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네, 화장품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저가 브랜드 단기적으로 전략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역시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인데 또다시 분기 최대 매출이 전망됩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8%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3년 연간 분기 최대 매출을 지난 4분기에 지속 경신하면서 처음으로 연결 매출 9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과 지역 전반적으로 매출이 강했고 특히 국내와 해외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형 확대와 믹스 개선으로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두 자릿수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는 모든 채널이 두루 성장 나타났습니다. 채널 성장률은 H&B와 그다음에 온라인 홈쇼핑 면세 각각 23%와 39%, 72%와 3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결국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홈쇼핑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H&B도 역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4분기에 일본과 중국까지도 성장하면서 해외 매출은 44%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와 그리고 스킨케어 중심의 성장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488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작년 대비로도 46%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 순으로 집중될 전망이고 미국은 9달에 비타C 세럼을 주축으로 SKU 증가를 통한 외형 확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채널과 진출 브랜드 확대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남아 또한 온라인, 온오프라인 관련된 접점 확대로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로 스킨케어 관련된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또 잘하고 있던 어떤 그런 색조 화장품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증가까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 가능합니다. 네, 오늘 클리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해외와 그리고 스킨케어 중심의 시장이 성장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